2023년 네.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현지 시각 오후 1시 지금 여기서 1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1시간째. 아, 지금 상하행선 여기는 대만 타이완 최남단 휴양도시 가오슝입니다. 가오슝에 있는 가오슝 시립도서관역이고요. 시립도서관역에 지나가는 트램, 숲길 트램. 어느 사진작가분이 찍은 사진에 감동을 먹고 영감을 받아서 이거 찍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 시간째. 상행선, 하행선 기차들 오가는 거 보내는 게 6개를 보냈습니다. 나는야 불굴의 한국인입니다. 옵니다. 기차 들어옵니다. 이 숲길을 들어오는 기차 이거 찍으려고 여기 지금 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한 시간. 아, 진짜 작품인데요, 이 정도면. 비켜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찍으러 온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 근데 진짜 이 길은 예술입니다, 진짜. 환상적인 철로인데요. 앞서 한 네다섯 개 촬영 시도를 했고요. 그 중에 한 세네 개는 가로로 촬영을 했다가 이렇게 세로로 촬영하는 게 훨씬 낫네. 실제 사진 작품도 세로로 된 작품이었거든요. 그런 거. 진짜 멋집니다. 세로로 찍으니까 나무 이렇게 버티컬한 나무의 수직 그 느낌하며 그리고 좌우에 있는 다른 그 오브제들이 다 없어지면서 오롯이 숲길만 남아있는 느낌. 산속에 들어온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옆에 오토바이 지나가고 큰 도로도 있고요. 큰 빌딩 아파트도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시립도서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산속에 있는 길로 트램이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깜짝 속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옆에 바로 뒤에는 역사가 있고요. 옆에는 사람들 와서 시립도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깜빡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진짜 숲길, 산속의 숲길 같아요. 그리고 거기로 트램이 들어오는 느낌. 환상적이었습니다. 이상.